우리 스튜디오에 이 대한항공의 아유. 비행기 모형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. 이게 A380, 800 모형인데요. 이거 왜 들고 나왔냐면요. 그 1등석 승객이 불만을 터뜨렸잖아. 야, 네. 땅콩 하나 가지고 불만 있어서 비행기를 휴양시켰느냐.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항공 임원이 이 비행기 모형하고 달력을 주면서 좀 입을 좀 다물어 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박지훈 변호사. 자, 이거 하나 주시면은 좀 불만 더 이상 제기하지 그게 않고 막 가만히 있겠습니다. 10만 얼마 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. 아, 이거 10만, 예, 10만 4천 원, 2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. 아마 그러니까 주려고 했던 한 20만 원 줄 때는 실제로 금도금을 주려고 했겠지. 아, 그러니까. 예를. 아,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뭐 1등석한테 10만 원짜리 주면 1등석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? 옛날에요, 지난 얘기지만은 강남에 모 씨가 출마하는데 접시 돌려가지고 그 앞에 다 접시 떨어져 난리가 났어요. 강남 사람들 모독한다고. 금도금은 추정이시죠, 그냥? 그렇죠. 네. 제 예, 추정이죠. 알겠습니다. 발상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. 해결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뭐를 주고 입막음 아니면 진술을 거짓 유도하는 게 이게 아마 지금 몸에 배긴 것 같아요. 무조건 그 회장 측 오너 일가를 보호하는 거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걸 준다는 거는 곧 제가 봤을 때 뭐라도 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렇지. 금도금을 얘기했겠지. 회유를 한다는 거는 아. 사실 이 상황에서 그게 오너가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증거인멸죄를 교사시켰다라는 거거든요. 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사건 아닐 수 있거든요. 크지만 아닐 수 있는데 그 뒤에 대처 과정, 특히 이렇게 이런 걸 주면서, 이런 걸 주면서 진술을 좀 해달라, 어떻게 해달라. 이 부분이 가장 잘못됐고 가장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. 그리고 회유의 시작으로 그냥 그렇죠. 볼수 오늘 있다. 신면에 일면 광고가 다 났습니다. 아주 그 문맥을 아주 잘 썼더군요.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돈을 참 많이 썼겠구나. 그다음에 그돈 누구 돈이지? 그다음에 오늘 그 광고를 받은 언론사들이 혹시 내일부터는 기사가 좀 조정될 수 있을까? 이 걱정 아닌 걱정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대한항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한심하고 글로벌 조직이 아니고 국적기 이 항공이란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요. 네. 아, 저 대한항공에 대한타 빼야 돼요. 마다 이거 진짜 개과천선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은 대한타 빼고 조시항공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대한타 떼버려야 돼요. 항공사 이게 원래 국적 항공기를 넘겨준 겁니다. 조중훈 씨 있을 때 이제 1960년도가. 대한항공에서는 이렇게 사과 광고도 내고 또 회장이 나와서 사과의 말도 전달하고 했는데 조현아 부사장이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는 내용을 보면 본인은 별로 이렇게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조현아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주사를 받으면서 내가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 돌리라고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할까?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? 승무원에게 내리라는 지시는 했지만 비행기 돌리라고는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되는 비행기 안 돌리고 거기서 점프해서 도대체 지금 내리나? 왜 제대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하지 않고 있군요.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